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황사란 유인균 땅으로 이게 잘 안 되네요. 예, 28번째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이제 식물 중에서 테라리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라리움.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발견하고 야, 이거 정말 괜찮다, 좀 신기하다,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라도 이제 실내에서 키우는 조그만한 화초 이런 걸 키우면서 식물과 소통을 하는 거죠. 식물들은 이제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자라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병들고, 어떻게 하면 죽는지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키우는 원리는 다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그걸 이해하게 되면 저때 이제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다른데 가서 이제 시골에 뭐 조그만한 땅이라도 임대를 하라 그랬죠. 절대 사지 말고 임대를 해서 이제 그 땅에다가 농사를 한번 지어 보기를 저희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기 산 임야 임야 같은 경우에는 개간이 좀 되게 어렵죠. 뭐 차도 거기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 경사가 뭐 한 조금만 져도 사실 그 우리가 평평한 땅에서도 농사하기 어려운데 경사가 이제 지게 되면 농사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임야를 가진 분들이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게 팔라 그러니까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뭐 땅이나 그다음 길 같은 걸 내려 그러니까 내무 마음이가 지금 올해 만약에 여러분들 길 내놨잖아요. 몇 년 뒤에는 그게 전부 길이 다 막혀버리죠. 그래서 돈을 들여가지고 또 길을 내기도 그렇고 이래가 임야가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임야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거의 70% 가까이가 산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 식물을 이제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집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키워보고 그렇게 어느 정도 감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 임야 이런 것도 이제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야 같은 경우에는 막 더더욱 가격이 싸겠죠. 이제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짜투리 땅에 뭐 산 전체를 뭐 개간한다. 당연히 어렵고 힘들죠. 근데 그 임야에서 이제 약간 이제 평지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땅들 이런 거 짜투리 땅들 해가지고 뭐 10평이든 20평이든 30평이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이제 자꾸 가져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땅에서 뭔가를 심어가지고 그걸 수확해서 여러분들 드시고 또 이제 잉여분 남는 거는 이제 조금 뭘 만들어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줘봐라. 그리고 뭐 재료값만 받고 줘도 뭐 그래도 이리저리 해가지고 경비는 빠지잖아요. 이제 그런 걸 계속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테라리움 어떤 건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떡하든 이제 저는 뭐 구글을 찾습니다. 테라리움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러니까 일단 되게 이뻐요. 예, 이렇게 한번 쿠팡에 파는 거네요. 예. 근데 요렇게 이제 이게 유리각이에요. 예, 유리각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양이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식물들을 이제 요렇게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생태계에 자연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요것도 한번 보고 또 밑에 이제 쭉 이미지들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테라리움 이미지를 이제 구글에서 이제 검색을 하면 자, 요렇게 나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요 테라리움 보입니까? 요거는 이제 어항처럼 생겼죠. 어항처럼 생겼는데 요 안에 자연 생태계 이런 걸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본 거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예, 테라리움이 이제 좀 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요런 것도 지금 되게 이쁘네요. 예, 요거 한번 제가 한번 보죠. 자, 요거 보이십니까? 예, 요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제 집안에 이걸 이제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식물들을 넣어가지고. 자, 요런 게 이제 테라리움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공간에서 그 안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이쁘게 이제 꾸며가지고 이제 식물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키우는 이런 겁니다. 요런 거는 이제 전부 뭐 다 판매를 하죠.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뭐든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일단은 해봐야 됩니다. 내가 뭐 농사를 하든 뭘 하든 이제 해봐야지 식물 키우는 이제 재미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캐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되죠. 자, 여기 테라리움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미생물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아까 테라리움 봤었을 때 이끼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이끼도 결국 미생물하고 이제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테라리움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미생물하고 절대적인 그런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까는 거 뭐 그 저 자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미생물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또 특히 테라리움 식물 이제 실내 화초죠. 실내에서 이제 키울 수 있는 그 화초들도 미생물하고 모조리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거 작은 조그만한 걸 하나 여러분들이 키우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 미생물들한테 영향을 주려고 그러면 퇴비 같은 걸 만들어야 되죠. 퇴비는 이제 여러분들이 드시고 남은 이제 그 과일 찌끄레기 이런 걸 이제 믹스기로 갈아 가지고 발효 종자균을 이제 또 이렇게 넣고 최소 한 달 정도 이렇게 발효를 시키면 이제 그게 뭉클뭉클하면서 죽처럼 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냄새가 그걸 맡아보면 이제 굉장히 그 향긋한 그런 냄새들이 납니다. 이제 그런 걸 적절하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뿌려주는 이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실내 화초들이 이제 이렇게 무럭무럭하게 건강하게 이제 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요거 보면서 이제 또 느끼는 건데 뭐든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한 번이 중요한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보면 어떤 생각이고 상상이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렇게 해서 요 유리각이나 뭐 요런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마사 이제 이렇게 흙도 깔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해봤던 거 있잖아요. 콩 같은 거 아니면 뭐 고추 씨앗 하나라도 심어가지고 이제 고추가 나는 거 그다음에 콩이 싹이 트는 거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해보면 이제 거기서 야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좀 더 크게 하고 싶어 이러면서 이제 욕심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보면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뭐든 한번 해보는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든지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렵잖아요. 내가 평소에 안 하던 걸 새로 하려고 그러니까 어색하고 왠지 막 그 저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요거 끝나고 나면 전 시골에 갈 거예요. 네, 가가지고 뭐 거기 흙 그냥 홈이 가지고 흙 한 벌에 딱 파고 그냥 올 겁니다. 뭐 이거 다 뭐 그거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잡초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요거 자르는 거 있거든요. 예, 그거 가지고 다무 한 개라도 저는 베고 올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제 큰 거는 제가 이제 전동가위를 하나 샀었습니다. 아, 그것 지금 챙겨야 되네요. 예, 전동가위 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한번 잘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 작은 거 그거 가가지고 뭐 내가 하루 종일 일한다 그게 아니고 뭐 단 10분을 일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노력들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해가지고 뒤에는 이제 뭐 한 몇 시간씩 이제 농사일 같은 걸 하게 되죠.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제 헤르만 헤세를 이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그분의 이제 그 쓴 글 중에서 책 중에서 이제 시타르타 그걸 이제 또 개인적으로 뭐 엄청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책이죠. 근데 그 헤르만 헤세가 이제 쓴 책 중에서 이제 정원 가꾸기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책을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 거의 뭐 완전히 그냥 뭐 입이 딱 벌어지고 침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식물을 정원 이렇게 정원 식물을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제 제가 완전히 침을 질질 흘릴 정도로 글이 탐이 나고 이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자주 읽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매일 읽는 게 아니고
이제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30분이면 30분 딱 이렇게 하루 종일 읽는 게 아닙니다. 30분이면 30분 딱 해놓고 그걸 읽어요. 그리고 딱 시간 타이머 해놓고 끝나고 나면 딱 그냥 덮어버립니다. 요까지 읽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덮어버리죠. 그리고 또 뭐 며칠 있다가 이제 제가 또 그걸 읽고 싶다 이러면 또 꺼내가지고 그걸 읽어요. 또 30분 딱 읽고 딱 덮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몇 분만 하면 책 하나가 읽히지죠. 특히 이제 그 정원 가꾸기의 즐거움, 그건 책이 얇아요. 예, 그렇게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보고 나면 왠지 모든 식물이 그냥 아름답게 보여요. 예, 그리고 같은 식물이라도 이제 표현을 할 때 왠지 그냥 뭐 말을 하면 뭐 시를 읽는 것처럼 이렇게 막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이제 저는 또 한번 이제 느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여기 농사하자 막 이러는데 그거 어떻게 해? 엄두를 못 내는데 이제 오늘 그 소개한 이 테라리움 이제 이게 이제 실내 화초예요. 네, 실내 화초. 요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요만한 거 하나라도 한번 키워보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뭐 거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책상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다가 요걸 하나 햇빛 잘 드는 데다가 하나 해놓고 거기다가 뭐 물을 한두 방울 뭐 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키워보세요. 그러면 이제 마음들이 거기에 이제 자꾸 가게 돼요. 예. 이렇게 한 번, 두 번 가게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 농부, 내가 우리 가족들이 먹는 거는 내가 차급차족 하겠다 하는 이제 그 첫 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뒤에는 여러분들 가족 먹는 걸 다 여러분들이 농사하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나눠줄 정도로 그 정도로까지 농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사 먹으면 되지 뭐 말라고 뭐 그 힘들게 농사해 이러는데 이 농사가 의외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막 1,000평 2,000평 하면 힘들어서 재미가 어디 있어요? 골병들죠. 네. 그러니까 안 하던 농사 일을 1,000평씩 2,000평씩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근데 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요런 걸 살살 시작하면 이 식물 키우는 게 의외로 너무 재밌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동물들 키우는 거, 뭐 개나 뭐 닭, 닭은 뭐 키가 잡아먹으니까 개나 뭐 이제 고양이 뭐 이제 이런 뭐 이렇게 조그만한 새 키우는 거 이런 걸 이제 좋아하시는데 식물도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나름대로 이제 재미가 있고 기쁨을 많이 줍니다. 그 유럽에 이제 어떤 이제 병원이 있어요. 이제 이 병원은 이제 보통 이제 병원 같으면 이제 뭐 비싼 의료 장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막 도입을 해가지고 의료보험 안 되는 거, 의료보험 안 되는 이제 그런 검사 장비 이런 걸 도입을 해가지고 환자들한테 이거 이제 검사해봐야 됩니다. 이거 촬영해봐야 됩니다. 막 이렇게 가지고 이제 뭐 수입을 올리는데 이제 굉장히 능하죠. 예. 근데 이제 유럽에 이제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장비고 뭐고 이런 것보다도 식물 이제 그 병원 안에 이제 환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병실에 이렇게 있게 되면 다 그렇게 누워서 있을 때 이제 식물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뭐 복도라든지 아니면 정원이라든지 이런데 식물 가꾸는데 또 식물하고 환자들하고 이렇게 그 접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답니다. 돈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병원이 이제 뭐 저기 그 비싼 의료 장비를 활부로 사듯이 이제 사는데 막 이제 일중하듯이 이제 유럽 병원에는 이제 이 식물 쪽에 식물을 갖고 와서 환자들로 하여금 이제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굉장한 이제 제일 그 저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 이제 책 내용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환자들 회복도 억수로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진통제를 이제 써야 되는 그 빈도 그것도 막 굉장히 낮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꾸민 것보다 효과가 더 크니까 유럽의 병원은 이제 그런 걸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식물을 키우는 게 단순히 우리 농사해가지고 뭐 그걸 먹자 이런 것보다도 이제 여러분들 마음, 안정, 정서 이런데도 이 식물이 이제 굉장히 큰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쭉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인들 있죠. 우주인들 그 우주선 타고 갈 때도 거기도 안에 이제 식물 키우는 공간이 있대요. 이제 원래 그 거기 식물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먹겠다 그게 아니고 이제 우주인들이 그 식물을 보면서 이 정서적으로나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안정을 많이 찾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테라리움
네, 테라리움이 이제 실내 화초죠. 요거 진짜 작은 거, 막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사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키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감을 잡고, 그리고 식물한테 물만 주는 게 아니고 뭘 줘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식물이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퇴비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과일이나 이런 걸 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즘 매일 읽는 책이 식물도 생각한다. 우리처럼 똑같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식물도 볼 수 있다. 식물도 촉각 느낄 수 있다. 식물도 자기들끼리 이제 이거죠. 소통을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소리를 내가지고, 이제 이 소리로서, 말을 하고, 소리로서 이제 귀로 듣잖아요. 근데 식물은 이제 화학, 이제 화학 물질, 화학 성질, 이제 화학 그걸 이제 냄새라든지 이제 이런 걸로 서로 이제 소통을 한답니다. 그리고 식물은 냄새도 다 맡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식물들도 다 가지고 있답니다. 단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할 줄 모르는 거죠. 그걸 볼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식물을 거꾸로 딱 세워버리면 뿌리가 우리 인간의 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식물에서 이제 제일 많이 그 발달된 부분이 뿌리예요. 그래서 뿌리의 그 잔가지 까지 숫자를 세리면 저는 처음에 이제 뭐 4천 개, 뭐 4만 개 이런 줄 알았거든요. 아,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뭐 뿌리 그게 이제 뭐 얼마 없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뜻 보니까 뭐 4만 개, 뭐 40만 개 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뿌리의 잔가지 숫자가 엄청나게 많답니다. 특히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억 개랍니다. 수억 개. 뿌리의 그 잔가지의 숫자가 수억 개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뇌세포가 그만큼 복잡고 많잖아요. 그거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공부를 하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간 거하고 말로 나오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쭉 정리가 되면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계속 이제 줄줄줄줄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제가 화학 그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식물이 이제 이거 화학 그 물질로 서로 대화를 한대요. 여러분들이 그 식물의 이거 향기, 그다음에 뭐 나무에서 그 뿜어 나오는 피친토스인가 뭔가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식물들이 이제 저그들끼리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말을 하는 것처럼 식물들은 이제 그런 냄새, 화학 신호로서 자기들끼리 소통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지금은 막 되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간 건 많은데 진짜 잘 안 나와요. 네, 입으로 해가지고 옹영옹영 자꾸 나와야 되는데, 근데 조금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줄줄줄 나올 거예요. 그때 더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장은 일단은 뭐니 뭐니 해도 정말 작은 거라도 우리는 한번 해봐야 된다.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도 오늘 시골에 가가지고 이거 풀 한 다섯 개, 네, 요 난 거 다섯 개.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대나무가 좀 있어요. 이 대나무 싼 거 올라오면 뒤에는 베기가 억수로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전동가위 가지고 다섯 개만 딱 베고, 그럼 다섯 개, 열 개만 베고 제가 내려오려고 그럽니다. 아니, 총까지 가가지고 뭘 꼴랑 열 개만 베, 그거 다 베고 내려와 이러는데 일마에 하면 다음에 하기 싫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작게 이렇게 다섯 개만 베고 딱 내려오면 다음에 또 가고 싶어요.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이제 자꾸 가고 싶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이제 거기서 한 뭐 열 평이라도 농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또 챙겨가지고 또 촌에 가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